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기분 더러운 기사 보셨을 텐데, 뭐 이것도 같이 봐야 되고, 아, 그리고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하루였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현재로서 가장 되게 중요한 가격이 라운드 피겨 구간이 4만 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쵸? 가장 중요한 가격이 지금 4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일단 갭은 떴어요. 2.7%나 갭을 띄었습니다. 2.7%나 갭을 띄었는데, 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1%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야, 이제, 좀 많이 밀렸으니, 데드캣 바운스 뭐 나올 수도 있고, 또 중국에서도 좋은 얘기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살아나가나 보다라는, 그런 심리가 아마 장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KB증권에서 뭘 잘못 먹었는지 이스페타시스 AI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목표가를 낮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75,000원에서 6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영업이익은 예상치보다 한 10억 정도 덜 나올 것이다 라는 것과 주요 고객사들의 샘플링 요구와 제품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요소다라고 하는데, 야, 75,000에서 6만원은 너무 많이 뺀거 아니니? 밸류에이션을 하향 조정 목표 주가를 내린다라고 하면서도 전망치도 하향,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뭐 저런 얘기는 저런 얘기는 누구나 좀할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리포트도 좀 부정적인 리포트 한번 나왔겠다. 그리고 저항 떼기도 했겠다. 그리고 오늘 이 하락, 또왜 밀려 내려갔는지 막판에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번지 점프를 했어요. 그대로 밀려 내려갔죠. 그냥 거의 아침에 찍은 게 고가고, 여기서부터 2.5% 가까이. 그럼 종목들은 한 6에서 7 정도 뭐 내려가는 것에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뭐 일단은 계속적으로 구간은 박스 구간이에요.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박스 구간입니다. 요 구간만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어요. 이 구간 안에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데, 결국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다시금 상방에 대한 시도는 전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력,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좀 체크를 해 두신다면, 비록 당장 오늘은 하락해서 좀 짜증나는 그런 또 하루입니다만, 또이 불확실성 또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또 결국 이게 사실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심리가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중국의 지지율 하락 낮춘다 하면서 이제 유동성이 풀리겠다라는 기대감에 플러스 금투스에 이제 토론하고 뭐 자시고 하면 이제 유예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두 가지의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최근에 사람들이 시장을 봤는데 뭐예요? 젠장, 또한달 뒤에 또뭔 얘기를 할게 그리 많은지, 뭐 얘기를 할게 그리 많은지 또 유예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아름아름 뭐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아직 금투스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뭐 거의 뭐 과장 조금 보태면 뭐 지금 시스템 1도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도 뭐 이렇게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뭐 본인들은 먹고 살기 편한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금 아쉬운 되게 중요한 구간이었어요. 뭐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지금 추세를 돌리냐 마냐에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래로 한번 무너뜨렸다라는 거는 최대한 사실 빠르게 다시금 회복해 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일시적이었어. 이거 그냥 잠깐 밀려 내려간 거야라고 보여주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 AI 가속기 삼성 SK 뭐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
부르키고 있다라는 거. 물론 지금 당장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도 뭐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술주들의 사이클은 돌고 돈다라는 거. 조금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막 테마성 종목들이 꽤 많이 움직였습니다. 테마성 종목들이 꽤 많이 움직였는데 그 이유가 뭐죠? 물론 뭐 테마도 돈 것도 있고 테마가 돈 것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또 법제화가 되면 분명히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줄 것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조금은 가벼운 종목들, 급등락은 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 뭐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시장이 어떻게, 어떤 테마, 그리고 거기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저희가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 떠먹여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런 것들. STO 얘기도 저희가 하루 이틀 해드린 거 아니죠? 그리고 왜이 STO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주는 무엇인지 이렇게 탁탁 찍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텔레그램 채널만 한 번씩만, 오전 오후로 한 번씩만 보셨어도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내일이 또 기회가 있고 또 내일 모레도 기회가 있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열리니 여러분들이 다 기회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혹여나 아직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입장 못하셨다,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 보고 계신 영상 설명란, 댓글 이런 데 보시면 저희 또 텔레그램 채널 링크 올려놔져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가지고 내일부터라도 지금 내가 봐야 되는 종목이 무엇이구나라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